제 아시는 분이 농사진 사례입니다. 요 보시다시피 그 찹쌀이 좀 섞였어요. 왜 찹쌀이 섞였냐면요, 그모 심기 할 때에, 모를 심을 때그 논에 찹쌀을 조금 심었어요, 일부러요. 그러면 쌀이 더 맛있거든요. 요거는 지금 20kg 한 포에 그 6만 원입니다. 택배비는 별도고요. 요 쌀이 또 어떤 점이 좋냐면요, 그 보통 그 나락을, 예, 그 벼를 베 가지고 햇볕에 널어 가지고 말렸어요. 햇볕에 널은 말린 쌀이 좋습니다. 뭐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지금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15개 하고요. 요 뒤로 보면은 한 서른 개, 한 50포 정도 될란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요거는 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넷, 다, 열, 일곱, 여덟, 열아홉, 한 20개 정도 됐네. 요거는 찹쌀입니다, 찹쌀. 요건 찹쌀이야. 찹쌀도 6만 원이고, 20kg에. 그냥 일반 쌀 있죠? 일반 쌀도 20kg 6만 원입니다. 택배비는, 택배도 가능합니다. 택배비는 착불이고요. 원래 생산했는 거죠. 22년도 거죠. 햇살입니다, 햇살. 그 필요하신 분들 주문 한번 해보세요. 맛은 제가 장담합니다. 굉장히 맛있습니다.